관광자원으로 조성한 대관람차 운영을 앞두고 시의회와 속초시, 시의원들끼리 의견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출산율 증가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육아수당 정책을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인구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육아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현실론도 대두하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평창에서 담뱃불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17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당들이 대선에 집중하면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저조합니다.